오늘 오전 거제 선자산 정상에서 공사 자재를 옮기던 민간 헬기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 헬기는 기령 53년이 된 민간 헬기로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자재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 헬기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동체 곳곳이 심하게 훼손됐습니다. 경남 거제시 거제면 선자산 정상 근처에서 헬기가 추락한 건 오늘 오전 9시쯤입니다. 여권 장관입니다. 물러날 못하다.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쿵 소리가 났다고. 사고 헬기가 떨어져 있는 현장입니다. 조수석 쪽 유리가 깨져 있고 헬기 파편 일부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구조대는 사고 2시간 만에 탑승자 3명을 구조했지만 60대 기장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함께 타고 있던 60대 부기장과 30대 정비사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비탈길이고 나무가 깎이면서 이렇게 참처럼 뾰족뾰족하게 나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대원들이 작업하는데 좀 애로점이 좀 있었습니다. 사고 헬기는 민간 헬기로 화물 운송이나 산불 진화용으로 쓰여왔습니다. 헬기는 1969년 미국에서 제작된 25인승 기종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헬기는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거제시가 발주한 공사를 위해 자재를 옮기던 중이었습니다. 정자가 노후돼서 처사업에 필요한 자재와 등산로 정비작업에 필요한 자재를 싣고 오는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재 운송을 위해 이륙한 뒤 자재를 내려놓는 장소를 50m 정도 앞두고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헬기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국토교통부사나 사고조사위는 탑승자와 헬기 운영 업체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